네, 안녕하세요. 레프렌TV입니다. 오늘 리뷰를 해볼 제품은 미즈노 모렐리아 제품이 아니라 레블라 제품입니다. 미즈노 모렐리아는 저희가 그 최근에 네오2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레블라 제품에 대해서 뭐 국내 리뷰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제품의 디테일한 특성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뭐 저희 최근에 이제 그 엄브로 악셀레이터 제품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슬레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나오는 축구화들 그 제품들에 대해서 가급적 많은 리뷰 요청들이 있는 편이고 뭐 글로벌 제품 나이키 아디다스는 이미 뭐 너무나 많이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사실 일본에서 나오는 축구화들은 유럽이나 이제 미주 뭐 이런 쪽에서에 있는 리뷰어들이 리뷰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 제품들이 그 지역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비교적 이제 일본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식스도 그렇고 미즈노도 그렇고 이제 이런 제품들이 보다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뭐 국내에서는 아마 손쉽게 그래도 그 유럽제보다는 이제 일본 제품들 에 대한 그 관심도 더 많고 그 다음에 구입할 수 있는 뭐 여건도 더 좋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뭐 그 과정에 이제 그 미즈노 제품이 아무래도 제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그 현재 K리그 선수들 상당수가 이제 그 미즈노 축구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렐리아도 마찬가지, 레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레블라는 지금 제 앞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레블라 1이고 레블라 2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축구화 같은 경우에 그 18.1, 뭐 19.1, 17.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돼서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뭐 예를 들면 네메시스 같은 걸 하나 예를 들면 이 네메시스 같은 경우도 17.1이 나오고 나서 18.1에서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밴디지 형태를 어떤 식으로 뭐 엮어가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어퍼를 구성하는 형태가 큰 변화가 없으면 사실 자세한 뭐 디테일상에서 일정 부분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축구화의 리뷰에서 크게 달라질 사항들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대표적으로 제가 모렐리아 1, 2 네오 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사실 모렐리아 1, 2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마찬가지 형태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는 이 레블라는 아시겠지만 그 모렐리아 네오 2가 나오거나 모나르시타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 그 이미 전통적인 모렐리아 라인에서 약간 벗어난 모델로 그 이그니터스였나요? 이그니터스랑 그 다음에 슈퍼소닉 같은 제품들이 출시가 돼서 이제 몇 년간 그 출시가 되다가 이제 그 제품들이 단종이 되고 그 제품들을 후속 모델로 이제 이 레블라가 나왔는데 이 레블라는 뭐 그 2017년에 제가 처음 요 제품이 그 사실 이제 일본에서 출시가 되기 전에 그 일본에 잠깐 갔을 때 광고를 봤었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렐리아나 모렐리아 2와는 무슨 제품의 컨셉 자체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간 모델이었고 그래서 한국에 출시가 되었을 때도 제품을 받아서 뭐 시착은 해본 상태여서 이 제품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었고 이후에 이제 그 출시 모델 컬러가 제가 그때 당시에 파란색인가 어떤 뭐 그런 색이었는데 그게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이제 저는 이 컬러를 선택을 해서 요거를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고 시착 정도는 해본 상황인데 레블라는 미즈노 측에서 보면 이제 이그니터스라든지 슈퍼소닉 같은 제품이 단종이 되고 있는 모델로서 네오의 성격, 모렐리아의 성격을 탈피한 새로운 축구화 그 컨셉이었고 아시겠지만 미즈노는 고집스럽게 캥거루 가죽과 전통적인 축구화의 클래식한 스타일들을 그대로 고수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제품들에 이제는 이미 네오라든지 뭐 모나르시다라든지 아니면 뭐 모렐리아 2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미즈노스로는 새로운 축구화를 시도를 했고 그 방법이 캥거루 가죽은 유지하되 모더니티 그러니까 현대성 현대적인 어떤 디자인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던 테크놀로지를 결합을 시켜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한 제품이 이 레볼라 제품이거든요. 이 레볼라는 뭐 1, 2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캥거루를 사용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아웃솔도 구조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크게 달라진 바는 없지만, 턱 부분이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하프보드 방식의 그 아웃솔 설계 방식이 이제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 가면서 이 축구의 전체적인 느낌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레볼라 축구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 뭐 캥거루 가죽 사용한 거는 뭐 미즈노가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캥거루 가죽, 여기가 뒤에 뭐 인조 가죽 일부가 사용된 거 자체는 크게 뭐 미즈노의 특징이라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이 시티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폼, 저반발성 폼이죠. 이 저반발성 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놨어요. 그래서 이 축구화가 공이 터치가 될 때, 잘 아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그 스케르틀 구조처럼 이렇게 그 뼈대 구조처럼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메모리 폼에다 엮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공이 먼저 닿으면 당연히 공이 올 때 일정한 충격 이상은 메모리 폼이 충격을 흡수해주죠. 마치, 하이퍼 베놈의 그 폼팟이라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원리는 하이퍼 베놈은 에어포켓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에어포켓이 아닌 그 메모리 폼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이 와 닿거나 아니면 공이 이 부분을 통해서 그 킥킹돼서 나갈 때 전체적으로 그 발에 전달되는 쿠셔닝, 일정한 쿠셔닝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축구화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축구를 하게 되면 이 축구화의 가장 기본적인 성능이 킥킹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축구의 그 전체적인 경기의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어떤 특수 장비라고 생각을 기능적인 걸 생각하기 쉽지만, 1차적으로는 축구화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1900년대 초부터 이 축구화 개발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뭐였냐면,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기능성이 아니라 발의 보호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딱딱한 그 소재로 만들어진 축구공을, 단단한 축구공을 발로 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발에 일정한 충격이 가해지고, 그 충격을 완화시켜가고 그 다음 착용감을 편하게 하고 무게를 줄여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대적 축구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축구화를 통해서 단순 보호 차원을 넘어선 어떤 기능성의 확보, 이제 이게 그 축구화 개발의 가장 키 컨셉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는 공으로부터 전달되는 어떤 충격들을 잘 발을 보호해 주는 데서 역할이 되고, 그 다음에 킥킹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폼웨어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공을 타격을 할 때 발에 전체적으로 전해지는 충격에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죠. 여기에 만약에 굉장히 고반발성 물질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공을 타격을 하게 되면, 공을 차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공에 예를 들어서 비거리라든지 뭐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축구화에서 개발된 걸 소재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은 없으니까, 대부분이 결국 발의 어떤 일정 간격을 유지시키면서 공과 접촉을 할 때 공에 전달되는 힘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부분들이 결국 고무가 아니면 뭐 우레탄 정도 소재니까, 그 소재로 가지고 공이 비거리를 열리거나 스피드를 열리는 일정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축구화들이 그 고무를 도포하거나 그 다음에 우레탄을 도포하거나 하는 방식들을 취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오래 가지는 못했죠, 대부분.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결국 돌아오는 거는 점점 지금 다시 어퍼가 얇아지면서 베어풋 개념, 그러니까 맨발의 감각 쪽으로 결국 가고 있다고 보던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레블라는 역행이죠. 시대 역행이고, 이런 구조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약간은 축구화의 전체적인 미즈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도이긴 하지만, 현대 축구화의 그 개발 추세로 보면 또 약간 뒤처진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얇아지고, 저희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어제 저희가 촬영을 했던 이제 X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얘인데, 네메시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어퍼 쪽에 이제 뭔가 다른 그 이질적 소재, 캥거루가죽과 다른 일적 소재가 들어가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티 프레임을 여기에 지금 넣게 됨으로써 이 축구화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시티 프레임을 안쪽으로 넣고 도포를 하면서 이 네오에서 보게 되면 네오라든지 일반 모렐리아라든지 저희가 이미 리뷰를 해드렸던 이 엄브라 엑셀레이터를 보면 가죽 스티칭을 이렇게 복잡하게 좌우로, 그러니까 횡방향, 가로, 바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스티칭을 해서 캥거루 가죽의 늘어남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고 여기 약간의 패딩, 안쪽을 패딩 처리함으로써 그 킥킹할 때 발에 충격은 줄여주고 그 다음에 공에 대해서 가해질 때 어떤 그 힘을 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주도록 발에, 예, 발을 통해서 이제 공이 전달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레블라는 지금 그 안쪽에 시티 프레임에 해당되는 이 메모리 폼을 다 도포를 하게 됨으로써 이 스티칭을 할 수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만약에 여기에 지금 가로 세로로 스티칭을 하게 되면 메모리 폼이 다 절단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바느질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 스티칭을 해서 가죽을 좌우로 얽혀내게 되면 이 메모리 폼이 견디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흐물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이 절단이 되는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구체적으로 그 메모리 폼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즈노 측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절개선을 만드는 스티칭을 만들게 되면 가죽 늘어남 같은 거를 막아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죽의 늘어남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안쪽에 이제 까만 여기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까만색의 그 가죽 어퍼 안쪽으로 그 패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패딩은 이걸로 대체를 그 프레임으로 대체를 시키고 안쪽에 천을 대서 그 천이 요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스퀘어 형태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다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 여기에 있는 그 프레임이 지금 좌우로 당기면 요 매치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거기 까만색을 대고 하는 것도 있어서 요 메모리 폼의 안쪽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접착에 의해서 뭐 당연히 결합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접착의 형태가 잘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걸로 안쪽에 어플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시티 프레임이 안쪽에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내 레블라 2에 와서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2에서는 또 똑같이 아니 까만 밴드 부분이 보이는데 이 밴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축구화의 형태 유지, 가죽의 늘어남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져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레블라 1과 2에서 가장 변경된 거는 2로 오면서 역시 예상대로 이 시티 프레임의 골격 구조, 이 스켈레톤 구조가 다소 완화된 형태죠. 완화된 형태여서 과거에 비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었고 메모리 폼이 대신에 그 인사이드 부분은 지금 이렇게 곁에서 옆에서 보게 되면 한 3개 정도 인사이드 쪽에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바뀐 거죠. 과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에서 3개 정도로 바꿔서 폼 수를 줄였고 대신에 여기 부분은 두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툼한 부분은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구화의 패드의 기준에 비춰봐도 상당히 두툼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두툼하게 되면 공을 리시빙을 하거나 아마 공을 차낼 때 인사이드 쪽에서 나오는 감각은 공의 압력이 굉장히 단단한 게 그 압력이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킥상에서 이 부분에 킥킹이 되게 인사이드 쪽에서 킥킹이 되게 되면 공의 그 딱딱한 그 이질감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 사용됐던 메모리 폼과 여기 메모리 폼 사이에는 10% 이상의 이제 저반발성, 그러니까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능력이 10% 정도 향상된 소재를 사용을 하고 이제 개선된 메모리 폼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미준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봐도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던 게
아웃사이드 쪽도 크게 이 원형, 둥근 원 형태로 요 정도만 딱, 예, 영입품이 들어가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죠. 그래서, 2에 오게 되면, 이런, 그, 메모리폼의 사용량이 확 줄어들었고, 앞쪽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과거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상태죠. 그래서, 물론 무게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무게를 줄이는 요소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텅 부분. 이 텅 부분이, 메쉬촌 같이, 그러니까 약간의 탄력성 있는 메쉬촌으로 바뀌었고, 과거에 비하면, 여기는 이제 인조가죽으로 사용된, 텅이 사용되는 데 비해서, 이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축구화의 무게가 이 두 사이에 한 10g 이상 차이가 나도록 그 디자인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 뭐 원에서는 이 자체가 일반 통에 이제 가죽 그 신발 끈을 끼는 형태에 비하면 2에 와서는 이게 이제 밴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밴드형이 어떤 거 있죠? 최근에 그 코파였나요? 예, 코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밴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발의 일체감을 증가시키는 거. 당연히 밴드가 이렇게 좋아주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즈노도 그 클래식한 거를 떠나서 그 고객의 다양한 니즈,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그런 차원이겠죠. 그래서 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 레블라는 미즈노에서 그 미즈노의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거에다가 이제 모던 테크놀로지라는 거를 이제 결합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구화에 이제 그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유동밴드를 넣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그 좋아지니까. 요 어퍼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뒷면에. 뒷면에 원인 경우에는 뭐 저, 요 미즈노, 뭐 네오도 그러고 예전에 그 뭐였죠? 모렐리아도 그러고 뭐 M8이라든지 뭐 UL 같은 모델에서도 대부분 여기 스웨드를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사실 레블라 1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스웨드가 아닌 건 약간 의아했었어요. 의아했었는데, 결국 예, 스웨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스웨드 형태로 이제 힐컵 전체를 사용을 해서 홀딩성이죠. 뭐 당연히 홀딩성인데 그 홀딩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 축구화가 이제 진화가 됐고, 또 이 축구화의 이제 특징이라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렸었죠. 여기서 설명드렸던 게 이 엑셀레이터를 보면 여기가 그 요 하프워드 방식이라 그래서 여기 어퍼가 있고 인조 가죽이 있는 부분과 그다음 휠 카운트 쪽이 이렇게 그 분리를 시켜서 축구화가 그 마치 여기랑 여기와 여기를 어퍼 쪽과 이 휠 카운트만 보면 투 피스를 결합시킨 것처럼 보이거든. 보이거든요. 이게 하프보드 방식이라 그래서 이제 엄브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레블라에서도 지금 원에서는 사실 여기에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천연 가죽까지, 이까지 캥거루 가죽 다 연결되어 있고, 요 뒷부분에서만 사실 옆쪽으로만 비스듬하게 마치 디자인 요소인 것처럼, 여기가 그 인조 가죽이 사용되었었는데, 이 레블라2로 와서는 지금 엄브로에서 사용되었던 형태의 이 하프보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퍼의 연장선상이 요까지가 양쪽에 다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원과는 완전히 확인 차이가 나죠. 보시면. 여기는 요까지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 캐터 다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 봤을 때도, 과거엔 여기가 그, 어퍼의 연장선상에 있었었는데, 여기 이 제품에 와서는 어퍼는 여기까지 끝이 나고, 힐카운트 컵이 따로 구성이 된 형태. 그래서, 보다 더 힐 쪽에 이제 밀착성, 그 다음에 홀딩성을 더 강화시켰다고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미즈노의 이 방식이 아마 나중에 다른 브랜드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 어퍼가 통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뒤쪽만 그 힐 카운트 컵을 넣어서 거기를 단단히 고정시킨다고 하면, 기본적인 축구화의 전체 형태상에서 그대로 연장선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이런 축구화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고 요 힐컵의 모양이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발이 축구화가 들어갔을 때 힐카운트 쪽과 앞쪽 뒤쪽 사이에서 그 발이 움직일 때 힐카운트 모양과 이 축구화의 모양, 그러니까 개인의 힐의 모양과 이 축구화의 전체적인 모양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없죠. 그니까, 어저스터블, 발에 딱 맞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어긋나 있는 상태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되게 제가 이 축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특정 부위에 마찰해서 그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구조를 이 별개 구조로 만든 다음에 두 개를 스티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홀드를 만약에 분리시켜서 이 결합을 시켰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이 어퍼 부분과 힐 카운트 쪽이 어쨌거나 분리된 상태에서 결합을 시킨 구조이기 때문에 다소 이 힐 카운트의 이 전체적인 어퍼의 모양 그 다음에 여기에 적응하는 제 발의 모양 그 다음에 이것과 뒤쪽에 힐 쪽에 발 뒤꿈치 쪽에 들어가는 힐 컵의 모양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이런 구조로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그대로 하나의 가죽에서 그냥 힐컵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유동성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티칭이 물론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유동적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기술은 다른 브랜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미즈노 측에서는 지금 이 안쪽 부분에 그 특별하게 힐 카운트에서 어떤 부분이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뭐 미즈노 일본 내에서 나오는 설명에 여기 안쪽에 지금 힐 쪽에 메시가 사용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메시가 전혀 없습니다. 안쪽에 메시가 있는 건 또 의미가 없는 게 여기에 메시를 넣는다고 해봤자 공기가 통하거나 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다 인조 가죽으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인조 가죽이면 통기성이라든지 통풍성 같은 걸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이 아웃솔인데 레블라 아웃솔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한 게 지금 여기에 있는 미즈노 모렐리아만 하더라도 이게 경량성 모델의 고탄력성 아웃솔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그 악셀레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폴리우레탄 굉장히 탄력이 있는 강한 폴리우레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네오도 여기에 못지않게 단단한 그 폴리우레탄 아웃솔을 채용하고 있어요. 플레이트를. 근데 이 네오로 오게 되면 레블라로 오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는데 이 부드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스터드의 형태가 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커요. 높이는 이렇게 봤을 때 얼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있는 스터드의 굵기가 굉장히 굵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고 서 있으면 이 저희가 그 이 스터드의 편차를 없애서 이 그냥 서 있을 때 이 모렐리아 네오가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축구화도 유독 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스터드의 굵기 크기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이래서도 이것 때문에 그 축구화가 주는 스터드에 대한 압박감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가 돼요. 이 대표적인 게 이 파라멕시코였는데 파라멕시코 모델의 이 스터드가 상당히 높아서 제가 지금 신고 있지는 않지만 이 스터드의 굵기가 굉장히 굵어요. 이 스터드의 직경이. 그래서 이 축구화도 꽤 높은 스터드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었을 때 그라운드에 딛고 서면 그 스터드의 압박감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편합니다. 거기다가 원이든 투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유연하고 실제로 신고 이 제품을 만약에 실착 리뷰를 한다고 그래서 딱 그 스프린트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앞쪽에 있는 그 부분의 굴곡선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있는 고탄력 부분 축구화랑은 또 다른 장점을 갖고 있어. 대신에 물론 여기가 휘어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즈노에서도 완전히 그 굳혀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 스프린트의 반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레탄의 강도가 이 여기에 사용된 이 네오에 사용되었던 것과 이 레오에 사용되었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게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바뀌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희가 뉴발란스 442 모델을 설명드렸을 때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면 여기 스터드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지면 스터드가 움직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는 훨씬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아웃솔 플레이트가 끼워져 있는 스터드가 끼워져 있는 부분이 플레이트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동성이 별로 없는데 이 레블라 같은 경우는 여기 유동성이 꽤 커요. 그래서 여기 만지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면
스터드가 유연하게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이 스터드의 지금 굵기가 꽤 굵은 편이니까 방향전환을 하거나 할 때 그 스터드가 약간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사람의 움직임을 잘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유연하게 되면, 저희가 뉴발란스 442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게 스터드 부러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얘네들이 만든 게 뭐냐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가늠해서 이 축구화는 두터운 어퍼에 비춰서 유연한 움직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부드러운 아웃솔을 사용을 했는데, 부드러운 아웃솔을 사용한과 동시에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조그만 그 경도가 다르니까 레진이라 그래서 수지 소재인데요. 경도가 다른 수지를 사용을 하고 여기 가운데 끼워 넣음으로써 힘을 받았을 때 방향전환을 하거나 할 때 힘을 받았을 때 여기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조금씩 힘을 받는 부위에서 그 스터드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 스테빌라이저 스터드라고 해서 미즈노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스터드가 굉장히 다른 브랜드에서 개발한 것과 독특하니까 미즈노의 이런 점들이 뭐 아무래도 미즈노 축구화, 미즈노의 이 축구화를 제작하는 기술력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그 홈, 이게 사실 또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소재와 지금 여기에 있는 소재가 갖고 요 가운데다가 지금 디플렉스 그루브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디플렉스 그루브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할 때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스터드가 인조잔디에 꽂히고 그 다음에 이 신발을 어쨌든 틀어서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그때 그 발의 안정성을 지지해주는 거니까 일종의 토션, 아디다스에서 말하는 토션 개념 같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뒤틀림, 그러니까 스터드가 뒤틀리거나 움직일 수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움직이는 걸 이제 막아주는 건데, 그래서 이게 꽂힌 다음에 스터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경질이기 때문에 유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터드가 밀리거나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발 전체가 미끌려 나가거나 아니면 힘이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요 디플렉스 그루브를 만들었다고 해요. 미즈노 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미즈노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 이제 좋은 장점이기도 한데요. 그 외에 미즈노 레블라는 뭐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네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축구화라는 걸 우리 컨셉상으로 알 수가 있고 구조상으로도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핏은 어떠냐? 먼저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오랑 사실 큰 구조적으로 이 어퍼의 아웃라스트 형태는 뭐 일본 중고등학생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뭐 일본에서 나오는 퀘이크에서 나오는 모든 축구화들 뉴발란스도 그렇고 나이키도 아디다스도 그렇고 HG 모델로서 일본에 HG로 나오는 제품들 대부분은 일본의 라스트로 만들어집니다. 글로벌에서 그 허가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이 라스트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 일본 축구화를 신으실 때는 제가 여러 번 엑셀레이터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발끝을 모아주는 형태가 잘 유지가 되죠. 그래서 발끝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끝이 모아지면 힘을 실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좋고, 어떤 리뷰어들은 여기가 조금 타이트해서 중조건 저림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제 발이 보통 발볼이 아주 넓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아주 좁은 편은 아닙니다. 예전에 나이트를 거의 못 신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발볼인데도 그 발볼에서도 이 레블라 1을 신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어떤 리뷰는 여기 이 제품에 발볼이 다소 좁아서 사이즈를 뭐 업을 해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축구화는 제가 이 네오를 260 신는데 요 제품도 똑같이 260을 신으시면 되고요. 네오보다도 오히려 발볼에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볼이 여유있다고 해서 뭐 발이 움직인다 이런 건 아니고 발을 모아주는 그 느낌의 강도가 네오보다도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2로 오게 되면 더 합니다. 2로 오게 되면 여기 때보다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예전에 어떤 모델이었죠? 바사라 모델이었나? 뭐 그런 형태의 지금 그 어퍼 라스트 모양을 약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그 근본적으로 밴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안으로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더 부드러워졌어요. 더 부드러워졌고 그 다음에 발볼이 더 편해집니다. 발볼이 더 편해져서 착용감만 본다 그러면 이 2가 이것보다는 확연히 느낄 정도로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발볼에 따라서 이 레블라를 선택을 하거나
하는 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 사이즈에 관련된 것도 그대로 본인이 시행하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엑셀레이터 60이고 그 다음에 네오도 60인데 이것도 똑같이 60이고요. 네메시스도 제가 아마 이게 60 정도 되나? 코파는 55하고 엑소 50이 오지만 요거는 아 이것도 55군요.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55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미즈노 모델들은 다 26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 그래서 그 뭐 발볼의 뭐 저림 그 다음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오보다도 이 힐카운트 쪽도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맞는다고 얘기 자꾸 일본 축구들은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게 시어스일 경우에 그 아킬레스까지의 이 힐이 아킬레스 쪽을 보호를 할 때 아킬레스까지 올라가는 거가 더 길어지거나 과거처럼 뭐 그 건드리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없이 이게 제 경우를 기초로 보면 디게 끝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딱 떨어진다 그러면 거의 발에 그러니까 그 핏감이 거의 완벽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축구화를 신고 어떤 기능성을 테스트하기에 뭐 그런 부분들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착용 상태로만 보면 발의 쉐이프에 그대로 딱 맞게 떨어지도록 설계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축구화도.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자꾸 이제 미즈노 이런 걸 보면 약간 놀라게 되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V 형태로 파여 있는 형태고 이거는 어제 그 제가 X 모델을 설명했듯이 그 위로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이 전혀 아킬레스를 건드리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는 네오 같은 경우라든지 극단적인 베어풋이 강조되는 거. 그래서 맨발의 감각이 극단적으로 강조가 되면 강조가 될수록 저희가 왜 그 축구화 사용했을 때 꽤 날카로운 느낌이 들어서 공 컨트롤 하는데 굉장히 그 세심한 그런 기술적인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프로페셔널이 레벨이 아니면 이 축구화는 사실 크게 추천을 못 드린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되신 분들한테 이 네오를 추천드렸는데 거기에 비하면 레블라는 비교적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고 말씀드렸지만 이 스터드가 굵다는 거 스터드가 굵은 스터들이 있다는 거는 스터드가 약간 길므로서 그 우리가 스터드를 통해서 느끼는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스터드에 대한 불안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축구화예요. 그래서 미즈노의 천연 가죽 축구화면서 편하게 신을 수가 있고 대신에 이 시티 프레임에 있는 메모리 폼은 뭐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충격을 완화시켜 주거나 하는 좋은 기능들 공이 빠르게 날라오거나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순간적으로 맞게 되면 이 메모리 폼이라는 게 어쨌든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것보다는 발에 닿는 느낌이 충격이 완화가 된 느낌에서 조금 더 부드럽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볼 컨트롤 할 때. 그래서 그런 점도 분명히 이점이 있고 그 외에 뭐 이제 그 비대싱 레이싱 이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지금 와서는 여기에 면적이 넓어졌다 여기가 좁아졌다는 건 전혀 큰 의미가 없고 미즈노에서는 뭐 전혀 그런 점을 사실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점들은 크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미즈노는 여러 가지 한국인의 아시아 일본인 라스트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지만 발을 모아주는 형태로 극단적으로 발볼이 늘지 않으신 분들은 웬만큼에서 다 착용이 가능하신 제품이니까 당연히 이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네오2를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었었는데 제가 그 일본 축구화를 되게 공급을 받을 때는 그 일본에 가장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 있는데 거기 매니저가 저 축구 레플리카 사업을 하면서부터 알던 친구여서 안 지가 뭐 한 십몇 년 이상 되는데 그 친구가 가끔 제가 이제 일본 축구화를 요청을 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너희 나라에서는 모렐리아가 왜 그렇게 비싸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레블라가 33만 9천 원인가요? 소비자 가격이. 그리고 이게 27만 9천 원인가요? 뭐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비싸냐. 자기도 이제 한국 사이트에 들어와서 가끔 제품들을 보고 하면 소비자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뭐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은데 한국 내 판매 가격에 대해서 원래 이제 이 미즈노 축구를 수입하는 회사가 특화 스포츠라고 뭐 야구용품 같은 거를 많이 수입을 하던 회사가 이 축구 쪽, 그 뭐 축구화가 굉장히 2002년 기점으로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축구화까지 같이 수입을 해서 이제 국내 공급을 하다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즈노에서 일본에서 직접 이제 미즈노가 들어와서
현재는 뭐 대표회사도 일본인으로 되어 있고 그런 회사로 이제 바뀌었죠. 덕과스에서 바뀌면서. 근데 일본 내 가격은 얼마냐 그러면 이게 27,000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27만원이니까 한국 가격과 비교하면 27만원하고 일본 한국 가격 34만원이니까 7만원도 차이가 나죠. 이 제품도 일본에서는 21,000엔인가 23,000엔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279,000원이니까 5만원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왜 이런 가격 구조가 생기냐? 단순히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 말씀을 한번 꼭 미즈노 제품을 설명할 때 꼭 드리고자 해서 지금 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각 브랜드마다 자기들이 판매하는 제품 그러니까 그중에서 그 엘리트 제품들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있는 레벨은 품질상에서 어떤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뭐 비슷한 가격을 비슷한 소재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나이키가 만약에 가장 좋은 제품을 34만원에 설정을 하고 미즈노에서 제일 좋은 축구화를 24만원에 설정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 10만원 가격 차이가 따라서 미즈노가 훨씬 저급한 제품이고 나이키가 훨씬 비싼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가격을 비교해서. 그래서 미즈노 같은 경우도 뭐 모레리아가 예전에 나왔을 때 코팡 문제라든지 TMF라든지 이런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 무조건 그 가격에 똑같이 따라가는 정책이 계속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에서 최고가 모델 349,000원 이렇게 나오면 미즈노도 자기들이 만든 제품 중에서 최고가 모델은 무조건 그 가격으로 가요.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뭐 미즈노 코리아에서 한국 미즈노에서 지금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이거 메이드 인 제품, 재팬 제품이어서 뭐 수입 원가가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수입을 오래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메이드 인 재팬이라 그래서 공급 가격이 다른 뭐 메이드 인도네시아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레블라 기준으로 7만원씩 가격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까지 하면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약간의 폭리에 가까운 가격 구조를 갖고 있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본에서 27,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게 한국에서 34만원에 판매가 된다. 그러면 운임 뭐 관세 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가격 차이 난다는 건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물론 뭐 일본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 관세가 들어간다 하고 마진이 어느 정도 고려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 차이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한국에서 레블라라든지 모렐리아 네오를 사는 거는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네오를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지금 뭐 덕화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한국 그 정식으로 지금 한국 미즈노가 정식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꼭 한번 말씀. 왜냐면 대표 회사가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꼭 짚고 넘어가거나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또 옆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축구화는 뭐 가격만 제외하면 남을 할 데 없이 굉장히 훌륭한 축구화고 뭐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랐던 뭐 X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의 나름대로 완성도 높은 축구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미즈노는 또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 약간 벗어나서 어떤 현대적인 기술들을 동원된 이런 좋은 축구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미즈노 브랜드에 대한 축구화 중에서도 이제 같은 캉거루 가죽이지만 핏감이라든지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두 톤 스터드 구조, 그 다음에 이 캥거루 가죽 스티칭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캥거루 가죽이 조금 많이 신는다 그래서 급격히 늘어져서 못 신는 이런 건 경우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버텨주는 가죽이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의 늘어짐 현상이라는 게 무슨 갑자기 뭐 확 늘어나서 못 신까 이런 건 아니거든요. 미세하게 늘어났다가 이제 수축과 그걸 반복을 하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축구화를 사실 그 내구성 측면에서는 사실 요즘 테스트하기 힘들죠. 인조구장에서 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스터드가 안 다르면 실제 축구화 어퍼가 다르거나 이렇게 해서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그런 내구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모든 축구화들이 다 잘 만들어지고 있고 해서
좋은 축구화를 안 사서 이제 오래 신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어쩌면 그게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에 익숙한 축구화, 좋은 축구화를 오래 신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것만큼 행운 없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늘 새로운 거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하나 사서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저도 이제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구화가 마음에 들면 축구화 하나를 가지고 몇 년씩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런 FG 축구화를 신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없어요. 그래서 뭐 운동장이 좀 아침에 이슬이 많아서 미끄럽다든지, 아니면 비가 와서 약간 미끄럽다든지, 아니면 겨울 같으면 뭐 눈이 조금 와서 운동이 어렵거나 이렇게 약간 미끄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TF를 사용하거나 발이 편하고 쫄아가기 때문에 뭐 이런 축구화들의 내구성 테스트는 사실 이제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 축구화는 구조상으로 봐도 뭐 이 인솔이 어떤 분들은 뭐 미즈노는 뭐 빨리 허물어져서 못 쓴다 그러지만, 그거를 제외한다 그러면 사실 이 축구화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내구성에 그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잘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네오와 비교하면 네오는 굉장히 날카로운 면이 있다 그러면 이 축구화는 전혀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어도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발볼이 절대 조건이 이런 축구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2 같은 경우는 특히 1에 비해서 그 CT 프레임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보다는 이 가죽이 지금 워낙 이 프레임에 의해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성형의 여지가 적지만, 스티칭이 없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발볼이 편해지는 느낌들이 훨씬 더 개선이 됐기 때문에 2 같은 경우는 정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예요. 뭐 그런 점에서는 아주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기도 하고, 미즈노 제품 중에서 네오가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네오가 너무 어퍼가 얇거나 아니면 너무 가볍거나 아니면 너무 그 저기 반발성이 커서 약간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 축구화로 넘어오게 되면 스터드가 편해지고 반발성 차원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축구화이기 때문에 뭐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경기를 할 때 발의 편함 정도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축구화는 좋은 축구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가격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이 축구화는 흠잡을 데 없는 축구화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거나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레블라는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축구화 안쪽에 보면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들이 제 생각에는 이게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이 천연 가죽인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의 그 피부도 그 공기를 통하도록 돼서 이게 통풍이 되도록 이렇게 통기가 되도록 이렇게 작용을 하죠. 피부 그 구멍을 통해서. 여기도 지금 캥거루 가죽에 그 물론 여기 지금 부분에 그 뭐 약품 처리가 되어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물이 스며드는 구조니까, 물이 스며든다는 건 반대로 사람 몸에서 나오는 땀이나 그 모유초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작은 구멍들이 아마 미세하지만 약간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밖에서 보면 이제 그런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이 찍혀 있는 게 보여요. 눈으로 비춰보면.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쪽에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해보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전부터 저는 이제 캥거루 가죽이라는 이런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 통기성, 이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 통기 기능이 어느 정도 있겠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미즈노 축구하는 그런 역할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즈노의 또 다른 제품, 그렇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뭐 가장 가격이 훨씬 비싼 제품이니까 비싼 제품이니까 사실 미즈노에서 최고급 제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고급 제품이면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좋은 편안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모렐리아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어느 기회가 되시면 레브라 쪽으로 와서도 이 축구화도 반드시 한번은 착용을 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미즈노 레브라에 대해서 1, 2를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 레브라에 대한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